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질병이죠. 동맥경화로 인해서 오는 혈관질환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한 가지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병이 같이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게 발견되면서부터는 연관성을 조금 더 있다고 보는 지금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.